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래전 어느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결혼한 커플의 70% 이상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어느 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든 아니면 배우자의 외도이든 어느 날 한순간에 없었던 일이 빵 하고 폭탄 터지듯 벌어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사건은 단지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행동을 보면 오래전부터 이혼으로 치닫을 수 있는 적신호가 이미 뺑뺑뺑뺑 하고 이미 울리고 있었던 거죠. 적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음에도 부부 두 사람은 봐도 못 본 척 여러 가지 핑계를 갖고 방치하다 묵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이고 거기에 방아쇠를 당기는 하나의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냥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부부 두 사람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나 진배 없거든요. 적당한 명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아마도 여러분이 못 본 채 하고 넘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부관계의 위기를 알리는 네 가지 적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 좀 공부 좀 해본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존 가트만이 누구냐면 심리학 박사로 결혼 생활의 안정과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과 척도 그리고 그 공식을 부부관계 분야에서는 중심적 이론을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존 가트만 박사는 자신의 상담실에 찾아오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 들으면 이 부부가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부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하게 되는 부부의 대화에서는 위기를 알리는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 얘기가 있으면 아, 이 사람 이혼할 거구만 이들 부부는 딱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자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 대화의 습관들을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부부관계의 위기를 알리는 첫 번째 적신호, 배우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서로 비난하시나요? 저도 오늘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불만들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고 모두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만은 배우자가 한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언짢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다른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비난은 불만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에 공격을 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당번을 정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로 한다고 해보자고요. 오늘은 남편이 버리는 날인데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갖다 버리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여전히 집에 재활용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때 아내가 말하죠. 여보, 오늘 당신이 아침에 버렸어야 했는데 안 했잖아. 당신 당번인데 말이야.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버려. 응? 이런 게 벌써 세 번째다, 세 번째. 응? 당번날 잘 지켜, 알았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가져 내려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불만을 얘기한 겁니다. 좀 행동 좀 고쳐봐라. 응? 그런 거죠. 여기에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아유, 당신은 왜 맨날 약속을 안 지켜? 서로 뭐 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걸 못 봤어요. 아유, 속 터져. 응?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그게 거짓말이지. 많이 듣던 말인데. 이러면 남편의 감정을 확 상하게 하는 비난인 겁니다. 뭐야, 내가 맨날 듣는 말 아니야, 이거. 하고 보니 내가 맨날 듣는 말이야, 씨. 야, 이씨. 나 감정을 졸라 다쳤거든? 흔히 부부들이 서로 비난할 때, 왜 항상 그러냐는 식으로 이런
쓸데없는 그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씨발 언제 항상 그랬어? 어쩌다 한 두 번 그랬지? 뭐 씨발 맨날 뭐 맨날 그랬대? 안 해 씨발. 저 또 내가 하나 봐라. 다 무효 씨. 쓰레기 같은 소리야 재활. 재활용 쓰레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씨. 네가 먹던지 뭐 어떻게 네가 재활용을 해라 집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저 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부모들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넌 왜 학교 갔다 와서 항상 퇴비만 보냐? 공부는 안 하고. 그 얘기도 맨날 듣던 소리지. 어, 이런 얘기 듣지. 어씨, 이거만 보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꼭 타이밍도 잘 맞춰요. 안 해, 씨바, 공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방금 확 들잖아요. 뭐 이런 감정인 거예요. 아, 참고 공부할 걸 진짜. 부부관계의 위기를 알리는 두 번째 적신호, 모욕하거나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빈정대는 사람만큼 재수 없는 것도 없어요. 아유, 정이 딱 떨어지지. 배우자가 빈정된다면 듣는 상대방에게 크나큰 모욕감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시선을 다른 곳에 둔다든지,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듯 흉내내든지, 또 상대방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답지 않은 농담으로 대받아서 얘기를 하든지 하는 행동이 바로 대표적인 비아냥거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나 시청문화센터에서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들어보려고 그래. 괜찮겠지? 유튜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이씨. 야, 유튜브 하루를 들어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튜브를 해보시려고? 왜 유튜브 본사에 이력서를 내지 그러냐? 야, 그게 당신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외출거리나 만들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인터넷 확 끊어버린다. 이씨. 격려와 응원을 기대했던 마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모멸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절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부부관계의 위기를 알리는 세 번째 적신호,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포용해주기 때문에 자기 변호랄지 변명을 상대방에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비난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가는 게 다반사라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말이죠. 자기 변명할 때는 또 언제나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잖아. 식의 이런 물귀신 작전도 동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있는 부부를 계속 살펴보자고요. 남편이 나무라는 아내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아니, 아침에 나 출근할 때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당신이 알려줬으면 좋았잖아. 어? 내가 아침에 얼마나 바빠. 응? 당신도 그거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 그냥 두고만 본 거잖아. 응? 또 한마디 하려고 나한테. 그리고 내가 잊어서 못 버렸으면 당신이 나보다 늦게 출근했으니까 뭐 나 대신 그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당신은 뭐 대체 뭐 한 거야 그가? 남편의 말이 일면 타당하죠. 응? 남편이 못했으면 좀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 빨리 행동으로 옮기면 될 일인데 남편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변명과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탓을 하며 물귀신 작전을 쓰게 되면 부부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 두 개의 기차 레일처럼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보, 여보, 우리는 모노레일이지. 근데 또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모노레일이었으면 해. 부부관계의 위기를 알리는 네 번째 적신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채 도피한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하면 둘 사이에 아무런 감정의 골이 남지 않습니다.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이제 감정 싸움으로 불을 지펴놓고 도피해버립니다. 언쟁 도중 남편은 TV를 켭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TV에 집중하는 남편을 향해 아내의 목소리는 더 커지죠. 아, 열불 나죠. 말하는데
TV 켜고 딴짓하면. 그러면 남편은 이제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 도발이를 치는 겁니다.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도피를 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반복되면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감정 조절할 겨를도 없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배우자에게 던지는 말투는 이미 습관화되어서 말하는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한번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아주 처음 알았다는 듯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배우자에게 비난하고 빈정대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거나 대화 도중 도망가 버린다면 부부관계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부부는 언제고 파탄나도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파탄나는 거냐 하는 거는 그냥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인 겁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주고받는 결혼 생활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꽤 재밌는 것 같아. 지가 없어 아주 그냥.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